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먼저 미국의 3대 지수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산업주 다우지수인 보잉과 캐터필러의 상승세가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문우신 장관과 류호 총리의 무역 협상 및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소식에 무역 갈등 봉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 투자자들이 좀 완화된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블룸버그 통신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미국과 중국은 추가적으로 무역 전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하지만 미국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은 지금 치열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상승세로 이어질지 미 증시가 낙관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애플에 관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모두 잘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이끌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수입니다. 어제 지수는 뭐 강한 하락세가 전일날 이어졌지만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전쟁 갈등 봉합 우려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300라인까지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과연 이 7,300라인을 넘어가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불어 있는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이은 기업 실적 발표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금일 나스닥은 상단으로는 7,300, 중단으로는 7,250라인, 하단으로는 7,210, 7,190라인까지 좀 박스권 흐름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7,300라인 강한 상승세 돌파 시에는 조금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다음으로 오일을 보시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가 상승세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인지 트럼프가 먼저 이란 대통령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오일의 매도세가 시작 측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어쨌든 하방 1A가 거의 나왔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감소되면서 오일이 지금 매도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상단 지지대는 70불입니다. 물론 70불에 대한 누적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단 지지대는 지금 68불에 대해서 지금 하단 지지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68불이 무너진다면 조금 더 오일은 하락할 수 있는 66불까지 원의 상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금일은 눌림 시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전일 중심선 부근인 지금 68.80라인 정도까지 눌림이 있었을 시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유로전을 보시면 지금 이 1.1800라인 때 강한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 라인만 부딪히게 되면 지금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마의 1.1800라인이 지금 강한 저항대로 작용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은 위로는 좀 지지대가 좀 촘촘한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1.17900, 1.17500, 1.17400, 또 하단 지지대는 좀 얇은 편이고요. 1.17230라인. 그래서 밑으로 하단 지지대까지 좀 뚫린다면 지금 원의 장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측면을 보여서 오늘은 유로는 관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늘 말씀드렸지만 과연 연중 최저치를 찍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하락세가 이어질 때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전일 같은 경우도 급한 상승세를 아주 이어가다가 지표 발표가 있으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상단에는 1238라인, 중단에는 1231라인, 또 하단으로는 1226라인을 버티고 있는데요. 시가 위아래로 지금 중심선 매매 접근법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가 위에서는 매수 접근,
시가 아래선 매도 조건으로 조금 박스권 응징에 대비하는 중심선 매매 기법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의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쪽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이 0.3%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국내 선물은 어떻게 투자 전략 짜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야간 국내 선물은 지금 미 증시가 좀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더불어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중 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 갈등 봉합 소식이 있었다. 이런 소식에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도 국내 선물에 관한 단기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코스피 거래량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증시의 뭐 제약, 바이오, IT 등 미디어까지 주도주의 어떤 방향성이 상실되었다는 것. 이 점이 지금 좀 우려감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이 주도주가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눈치 보기 상태는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단으로는 298.30라인 정도, 중단으로는 297.75라인, 하단으로는 296.80라인까지 박스권 흐름은 여전한 흐름이고요. 물론 금일 미증시에 관해서 상승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단 라인인 298.30라인을 넘어간다면 298.80라인까지 1차적으로 상승, 2차적으로 3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올 것으로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절제마스터 오늘 추천 종목 있으시죠? 투자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네, 금일 추천주는 FAST입니다. 아무래도 이 업체에 관해서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페리클이라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페리클이 근데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 업체고요. 내수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에 육박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예상 실적치가 조금 전망치가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좋게 나오는 측면도 좀 부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저점을 찍은 후에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이 종목에 먼저 선점을 하는 측면에서 하시는 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실적이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이 늘 지금 10%에서 8%에서 10% 정도 단기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렸고요. 목표가는 6,000원 이하에서 지금 장전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시고 지니까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800원 라인,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상당 고점인 7,500원까지 추천을 드린 바이고 하단으로 손절가는 5,200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FST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